안녕하십니까. 소망의 샘입니다. 유람선의 선원들은 승객들을 갑판으로 불러모아 구조선의 위치, 그리고 어떤 구조선을 탈 것인가, 구명조끼의 위치와 사용법을 설명하였습니다.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안전장치들입니다. 인생항해에서 뜨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. 가족, 친구, 혹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습니다. 새로운 생각이 필요할 때 의견을 내어줄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조건 없는 지원군입니다. 이 모두가 우리로 가라앉지 않게 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. 잠언 30장 5절입니다. 서로 돕기 위해 봉사와 기도의 손을 뻗습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